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작의 특징주 살펴보고요.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 볼게요. 여기 셀트리온은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까지 4일 연속의 상승, 제약은 3일 연속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마 SC에 대한 뭐 캐나다 뭐 허가 신청, 뭐 이 소식이 전해졌기도 하고, 뭐 최근 수급을 열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나 이 종목들을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주목이 됐던 오늘입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갑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 정말 많이 출렁였잖아요. 거의 다 낙폭 줄였네요.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이 장 초반에 한때 6% 이상, 거의 7% 가까이 주가가 확 빠졌거든요. 그런데 역시 너무 과했다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빠르게 낙폭을 줄여갔고 그 외에 배터리주들도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늘이에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13만 7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BTS 관련주, 볼게요. 전 세계는 코리아 열풍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한번 열풍 불었죠? 이 분위기가 이제 BTS, 우리의 K-POP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BTS 이제 컴백식이 뭐 나오면서 뭐 전 세계 투어 일정도 쫙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동안 관련주로 엮였었던 DPC, 키스트, 넷마블 등등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 금요일과 오늘까지 해서 이틀과 아주 시세 분출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직 데뷔, 컴백 안 했잖아요. 정식 컴백은요. 한번 대응 전략 짜볼까요? 매수해도 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볼게요. 오늘 반등세가 돋보였어요. 올 연초에 정말 기대감이 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찬물이 확 끼얹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시 반등을 시도합니다. 조심스럽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가능하겠느냐, 이 시국에 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강경화 장관의 말을 들어보니 반드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기대감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모멘텀이었을 거고요. 관련주도 일제일 빨간불인데 그래도 한번 들여다봐도 될지 체크 들어가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뭐 얘기를 쭉 하고 왔는데요. 또 다른 시각도 한번 챙겨볼까 하고요. 세코닉스가 앞서 살펴본 듯 16% 급등이고요. KH바텍, 강하죠? 뭐 파트론, 인탑스 등등에서 관련 부품주다 하는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갤럭시 관련주들이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네. 이 IT 부품주들요. 네, 네. 스마트폰 시장이 어쩜 이렇게 또 올해 들어서 확 바뀌고 있는 것인지, 뭐 갤럭시 G 플립, 갤럭시 S20 등등에서요. 고사양을 탑재한 그리고 새로운 이 형태의 스마트폰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주들 이제 가는 날이 온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아마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는 섹터가 딱 IT가 딱 보이시잖아요. 네. IT 내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폴더블로 사야 되냐, 아니면 카메라 모듈로 사야 되냐, 네, 그다음에 네. 오늘은 뭐 렌즈랑 뭐 센서까지 다 같이 좀 오르는데, 폴더블은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고 이제 한창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카메라에 대한 모듈은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그 듀얼에서 트리플, 그 다음에 더 많은 카메라 개수가 생김으로써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해 시세가 한번 올랐었는데, 오늘 그 최근에 뭐 전일, 그 지난주부터 이제 카메라 모듈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갤럭시 S20 관련돼가지고 그 화질뿐만이 아니라 그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좀 오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폴더블 관련된 종목보다는 두 개를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저는 더 베팅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폴더블에도 사실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앞으로 더 달리겠죠.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고 한다면 가장 선두적으로 그 주가가 가장 탄력성이 높고 신고가를 갖고 있는 게 MCNEX. 오늘도 날아가더라고요. 지금 MCNEX가 오늘도 약 지금 7%의 그 상승을 좀 기록하고 좀 마감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MCNEX에서 차지하는 이제 그 스마트폰 플래그십에 대한 비중은 이미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꽉 잡고는 있는데 점점 커지는 향들이
자동차량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그 큐의 증가가 사실은 그 만약에 두 개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폴더블에 대한 그 증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르게 시장에서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좀 앞서서 이제 그 박쌤인가요? 네네네. 좀 전에 아코너요? 이제 예, 네. 아코너에서 하셨던 그 박쌤께서 뭐 옵트론텍 네.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옵트론텍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옵트론텍 관련돼서는 뭐 특허 소송 관련돼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조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올해 상당히 그 가장 크게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의 그 고해상도예요. 고해상도. 고해상도라고 한다면 이미지 센서 그 가변조리개에 대한 그런 그 매출의 증가가 더 증가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산다라고 한다면은 네. 옵트론텍을 저는 네.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삼고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적정하지 않을까. MCNEX는요? MCNEX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세요? MCNEX는 그냥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CNEX 그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라고 좀 같이 비교한다면 MCNEX는 그냥 네. 카메라 모듈의 삼성전자 가장 중심이 되는 주도주기 때문에 MCNEX는 좋죠. 이 자리에서 그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점을 탈피하고 신고가를 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좀 보이는데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고 향후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명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MCNEX보다는 옵트론텍이 낫지 않을까. 네. 네, 당연히 투자 의견 네. 좋아요 찍고 BTS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들도 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제는 뭐 분명히 될 거거든요. BTS 또 한 번의 닥중 신기록을 내세우게 되겠죠? 관련주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했었어야죠. 사실은 지금 이미 늦었다? 지금에서 하는 시간은? 거야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고 내일 네. 아침에 시가에 뜨면은 그때 네네. 매도하는 전략은 맞을 것 같은데 철저히 그냥 단타 개념이 그렇죠. 거구나. 단타의 트레이딩 전략은 맞을 것인데 추세를 형성하고 올라가기에는 21일이 컴백인가요? 네. 컴백 노래 듣고서 네. 한 번 더 빌보드 차트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해도 네, 네. 충분히 늦지 않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반 판매량. 그래서 뭐 오늘 종가에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아침에 시가 매도가 정확한 매매 포지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강해요.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시장이 약할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로 끝났을 만한 재료가 오늘은 뭐 초록뱅까지 드라마 제작 관련돼가지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거로 봐서는 네. 그 저희가 기생충에 대한 역할들이 여러 종목들로 파생을 했던 것처럼 BTS도 여러 섹터 여러 종목으로 좀 파생됐던 거에 대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 뭐 종가로 베팅한다면은 내일 아침에 시가 매도가 답이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발빠른 매매를 네. 하셔야 이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스마트폰 부품주와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쪽입니다. 스마트폰이 승이고요. 네. 자 다음 그럼 화장품은 어떨까요? 바닥에서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려는 그런 뭔가 힘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타이밍은요? 화장품 종목이 왜 오르냐? 지금 중국인들도 오지도 않는데 왜 면세점, 왜 신세계랑 그 호텔 신라가 왜 자꾸 전고점까지 올라가려고 하냐고 보면은 앞서서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들이 글로벌적으로 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를 즐겨야 돼요. 쉽게 빼서는 안 돼요. 지금의 장세에서는 지수 상당히 개인 투자가 수익 내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요? 지수는 그대로 갇혀 있고, 네. 그러니까 갇혀 있다라기보다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종목에 대한 그런 그 변동성들이 위아래로 그냥 팡팡팡 빠르게 좀 움직이는 지금 판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섣불리 급락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당일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장이 왔을 때 매도해도 네. 늦지 않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를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종목들도 올라가는 건데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굳이 화장품 종목까지. 화장품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이슈를 찾으려면은 방금 그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네. 일본 안 오고 한국 안 간다. 일본도 지금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신종 코로나 올림픽까지도 뭐 연기된다는 설이 지금 그 많잖아요. 그렇지만 한국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빠르게 또 전개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 관련주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저는 할 필요는 없다.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굳이. 예, 다른 거 굳이. 좋은 거 많다. 네, 다른 거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네. 많은 거 가운데 네.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는 스마트 부품주가 네, 스마트 제일 좋다. 부품주로 지금 고르시는 게 맞고요. 그동안에 네. 올랐던 뭐 이틀 동안 폴더블 관련주들은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차이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 주변주에 스마트 관련돼가지고 뭐 기판, 그다음에 옵트론텍 이런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들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종목들 꼭 킵해둬야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외감 느껴지기 쉬운 상황인데요. 지수 자체는 밋밋했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결국 하락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0.06%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2242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요즘 코스피 대비 더 잘 나가는 게 코스닥입니다. 6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어느덧 690선을 돌파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포인트는 692선을 가리키면서 전거래일 대비 0.53% 상승했습니다. 특히 개인이 매수 주체를 이어오면서 코스닥을 상승 쪽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먼저 살펴집니다. 코스피에서는 1,700억 원 넘는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를 외치면서 기관은 403억 원의 동반 매도, 외국인은 1,514억 원의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 주체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829억 원을 샀는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IT 부품, 오락문화, 반도체 등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기관은 339억 원의 매도, 외국인은 332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이후 갤럭시 G 플립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작보다 더 많은 양이 판매될 것이라는 기대감,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예측 속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도 52주 신고가로 화답을 했습니다. 폰을 접을 수 있는 이음새를 만들어주고 있는 KH 바텍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보호필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 삼성전기까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BH나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선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시간을 통해서 점검 드렸는데요. 종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C는 전거래의 상한가 이후 추가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초록뱀은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키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째 강세를 유지하면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마감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키스트, 네, 아직 화면이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네, JW홀딩스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상과 관련해서 반복된 실망감을 가져다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인데 JW홀딩스가 오랜만에 호재를 전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죠.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다만 재료 노출이나 차익 실현성 물량이 출회돼서일까요? 장중에 28%까지 상승했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16.95%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중형주들의 실적 발표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웅진코웨이 새 주인을 맞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흘러갔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진한 실적 기록이라든지 렌털 시장에 대한 경쟁력 심화, 배당에 대한 메리트 악화 측면에서 불투명한 미래마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말았고요. 18% 하락하면서 74,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휠라홀딩스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 자체도 좋지를 못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성장에 대한 후유증을 호소할 수 있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종가는 0.46% 하락하면서 43,3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중국 소비주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일까요? 아모레퍼시픽 2.1% 상승하면서 194,500원 선 모처럼 만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G 역시 1.39% 동반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는 1.19% 역시나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296,50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